협상에 도움된다고 올라오래요. 아, 여기서 얘기 안 갈 테니까 여기서. 어? 저 진정하고. 윤세모? 야야야! 예! 저희 학생! 저기 어어! 어, 학생 뭐야? 여자친구야? 아니요. 야, 너 때문에 집에 못 가잖아. 아저씨, 제가 설득할 테니까 잠깐만 거기 계세요. 아니, 이 학교 학생들 왜 이래 이거? 야구 못해서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갑갑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구급차에 경찰차에 뭐 운동장 들어오잖아. 어떤 새끼가 신고한 거냐? 뭐 어디까지 하나 보자 구경하는 거야 그냥. 딱히 할 일도 없잖아. 야구 아니면 할 거 없어? 그럼. 야, 평생 이것만 했는데. 야, 심지어 나 꽤 잘했어. 그러다 이 꼴 났는데 너라면 괜찮겠냐? 난 평생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았어. 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낫지. 내가 이 병원에 오래 있어봤는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다. 아, 나는 야구 진짜 다시는 못한다니까. 내 인생이 지금 다 날아갔다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 넌 앞으로 뭐 할 건데? 지난주까진 간호사였는데 요즘 공무원 생각 중. 따박따박 월급이 나와 독립하는데 마음이 계속 바뀌네. 봐봐, 너도 싱숭생숭하잖아. 2년 뒤처진 걸로. 아니? 우리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괜찮으니까 그냥 저질러. 아님 말자 하는 마음으로. 나처럼. 어?